갈 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갈 때 속은 비어 있습니다. 남들이 겉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허전하고 공허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 길을 지나다 보면 사람들의 얼굴에 핏기가 없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미소 짓는 사람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전부가 불안한 얼굴들, 그리고 심각한 얼굴들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심각하니까 저도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생명은 내가 준 것인데 너 마음대로 끊을 수 있고 끊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은 내게 없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있습니다. 갈대가 병들었습니다. 멍들었습니다. 상해버렸습니다. 이 갈대는 잘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갈대를 자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그분들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지라도 꺼져가는 등불을, 그 인생의 등불을 내가 끄지 않을 것이야. 시한부 인생에서 다시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마태복음 12장 20절은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우리 주님은 꺾지 아니하시며, 한 단어는 다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내가 끄지 않을 것이다. 심지가 다 타버리면 새로 갈아 끼워서 다시 불을 지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심지 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소개되는 이 사건은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오늘 그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 심지를 꺼지 아니하시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BC 597년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지금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 거대한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과 귀족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에스겔이라는 한 청년이 끌려갔습니다.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간 지 BC 593년 5년째 해가 되었을 때에 성경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지 5년이 되던 해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로잡혔다는 것은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이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는 비참할 대로 비참한 곳입니다. 사람 취급이 아닌 짐승 취급을 받는 그런 참혹한 그런 현실이 바로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일이 그들은 없었습니다. 민족이 주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벨론 속국이 되었습니다. 왕은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년 해가 지났을 때에
갑자기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사로잡힌 분이 계실 것이고 질병에 잡혀있는 분이 계실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잡힌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외 많은 환경 속에서 내가 포로가 되어버린, 이런 난 자유를 잃어버린 이런 환경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이 청년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환상 가운데서 한 가지 환상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곧 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 비전, 이 꿈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데리시고 에스겔 37장 1절에 보게 되면 한 골짜기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골짜기에 데려가신 하나님께서는 이 골짜기의 상황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뼈가 태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구 뼈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방에 흩어져 버린 뼈,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많다는 것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끝없이 이 뼈가 태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주 말랐더란 이 말은 원어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뼈를 만질 때 뼈가 바스라져 버릴 것 같은 심각하게 말라 있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이 뼈를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사로잡힌 지 5년째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 처절하게 삶의 밑바닥에서 짐승 취급을 받는 이런 포로 생활하는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비전은 왜 뼈 조각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뼈를 가르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가 어떤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이 에스겔 37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뼈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말랐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뼈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한다면 만지면 바스라질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다시는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뼈를 의미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지금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마치 뼈와 같은 모든 것이 바삭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심히 뼈가 많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 가운데 메마른 사람들, 모든 것이 말라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이 말랐을까요? 우리나라만 얘기한다면 한국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예배는 드리고 있어도 이미 은혜가 말라버린 지 오래되어 있습니다. 심령의 은혜가 말랐습니다.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납니다. 은혜 생활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들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은혜는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삭막한 마음에 어쩌면 찬바람이 냉기가 도는, 너무나 내 마음속은 허전하게 비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앉아있지만 마치 나무 토막처럼 앉아있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말씀은 듣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를 스스로 자위합니다. 예배 드렸다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되면 또 교회를 나옵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라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강조하는,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가 어딘가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더니 교회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하지만 정작 사랑의 모습을 가진 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 간의 사소한 일로 부딪혀서 교회를 뛰쳐나가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도 말랐습니다. 은혜도 말랐습니다. 감사도 말랐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가요? 가정에 마치 뼈조각처럼 아주 말랐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사랑이 말랐습니다. 감사도 말라 있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 그리고 아집, 질투의 소리, 이런 소리만 들려옵니다. 심지어 대화가 되지 않을 때 주먹이 오고 갑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 어쩌면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골짜기의 마른 뼈가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마른다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뼈가 아주 말랐더라, 이 말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수많은 병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방에 이 병들이 잠복하고 있습니다. 병이 몸속에 들어오면 공통적인 것은 몸이 말라갑니다. 점점 육신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말라가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메말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에스겔 37장 11절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 사람들 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뼈들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져 버렸다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그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린 다 멸절됐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민족도 망했고 가정도 망했고 사업도 망하고 모든 이 직장 생활도 우린 다 인생이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에스겔 3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당연히 이렇게 말했어야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환난과 고난이 이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겹치고 나라가 완전히 눈앞에서 초토화되어버리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버리고 어디로 갔는지조차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민족을 이대로 두시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시대에 귀하게 서셨습니다. 그러나 참혹한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계속 닥치고 계속될 때에 때론 이런 회의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주시지 않을 텐데. 에스겔이 고백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뼈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언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스겔이 마른 뼈, 태산을 이루고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경은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뼈들에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방으로 흩어졌던 뼈들이 모두가 전부가 이 뼈들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내 가정에 흩어져 버렸던 마음이 흩어지고 물질이 흩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생각이 다 흩어졌던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여 내 가정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국론이 분열된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서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질서 정연하게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대언하여, 대언하여, 대언하여. 계속해서 에스겔 37장은 대언이란 말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말, 너 감정대로 네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너는 가감 없이 그대로 들은 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언입니다. 말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66권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성령이 어디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기도해놓고도 아직도 습관적으로 버리지 못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실컷 해놓고 내 이야기를 다 해놓고 끝 마무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말씀인가요? 내 기도일 뿐입니다. 말씀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이며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 18절에서 19절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이 끝날 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면 그것을 전하는 자는 재앙을 내리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부로 남용하지도 말고 말씀을 함부로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소리를 하면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는데 이 죄가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창세기 2장 17절에는 다음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마귀와 대화를 할 때 창세기 3장 3절에 말을 완전히 변질시켜버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와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이 말이 왜 나오느냐면 뱀이 너희 하나님의 선악과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받아서 하와가 한 말이 창세기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와가 말을 보태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너라고 했는데 하와는 마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이렇게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반드시는 빼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죽을까 하느라. 하나님이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까 하느라고 말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거의가 같은 말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마귀한테 이 하와는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배 때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만 들으십시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이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이 대언될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3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그리고 뼈들이 서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서 에스겔 37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민족이 다시 일어나버립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내 가정이,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에스겔 3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말씀의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누구 백성이라 했습니까? 오늘 마른 뼈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무덤을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태산을 이루는데 그 무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을 여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 말씀입니다. 난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무덤을 여는 사건입니다. 이 무덤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때부터 에스겔 시대로부터 약 600년이 흐른 후에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무덤 사건하고 예수님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이 천지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내가 무덤을 열겠다 말씀하십니다. 무덤을 여신다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이 무덤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죽은 자만 들어갑니다. 이 무덤에 지배자가 있어요. 이 무덤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가 있습니다. 이 무덤의 권세자, 죽음의 권세자, 사망의 권세자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들어간 그것이, 죽은 자가 있는 것이 죽은 자의 무덤이 아닙니다. 다른 권세자가 있습니다. 지배하는 자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군대 귀신이 어디 있느냐면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있다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무덤 사이에 군대 귀신이 거처합니까? 이 거처란 말은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은 무덤 사이입니까? 무덤을 지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 무덤이 아니라 무덤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 군대 귀신이, 이 군대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마가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귀신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우린 군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레기온입니다. 이 군대라는 한글의 원어는 레기온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3,000마리에서 6,000마리를 계산할 때 레기온입니다. 이 말들이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나는 레기온입니다 이렇게 하는 말은 우리는 3,000마리에서 6,000마리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귀신 군대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어디 있나요? 무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망의 권세자, 지옥의 권세자, 이 귀신의 악령들은 바로 사탄 마귀의 같은 무리입니다. 그들이 무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그들의 소굴입니다. 그들이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죽어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살아나 버리십니다. 다시 말해서 무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령의 소굴을 헤집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하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걸어나 보셨어요. 무덤을 여셨습니다. 어떻게 여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나사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나흘이 되고 있습니다. 썩은 냄새 납니다. 그런데 무덤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무덤에 안치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 무덤 밖에서 하시는 말씀이 돌을 굴려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밖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부패버린 이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망의 권세가 있는 무덤 안으로 말씀이 들어가 버립니다. 말씀에 들어갔을 때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요? 사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사단 마귀의 소굴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죽은 자만 있는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불러내십니다. 우리 가정이 무덤 같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 가정에 부딪힐 때에 오늘 시간 내 심령 속에 내가 죽어버린 무덤 같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부딪히는 시간에 오늘 시간 나는 반드시 살아서 다시 부활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꿈을 가진 오늘 시대 청년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